gotta get up. Hey, hey,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케이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역주행의 아이콘에서 정주행의 아이콘으로 드디어 브레이브걸스 두 분을 모시게 됐네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체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더 섹시한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 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 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드디어 이제 이렇게 오게 됐네요. 네, 네. 진짜 진작에 왔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요. 네, 역주행의 아이콘이었는데 정주행의 아이콘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역주행 1위도 물론 좋지만 정주행 1위 또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땠어요? 음방에서 1위 딱 됐을 때. 뭔가 역주행 했을 때는 그러니까 걱정이 컸던 것 같아요. 과연 다음에 내가 이렇게 1위라는 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과 의구심이 있었는데 정주행으로 1위를 받았을 때는 그냥 너무너무 감사함도 있고 그 걱정이 좀 싹 사라졌던 것 같아요. 아, 네. 더 자신감이 좀 생기고. 네네. 아니 그 음방에서 1위 한 날이 용감한 형제 대표님 생일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전에 롤린 1위 했을 때는 명품 가방 받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또 대표님 생일이면은 1위하고 네. 선물을 드렸나요? 아니면 아직 못 드렸나요? 저희가 드렸어야 됐는데 네. 워낙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뭔가를 저희끼리 회의할 시간도 없고 또 사러 갈 시간도 없더라고요. 대표님 모자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그게 저희끼리 이야기 나눌 그 시간도 없더라고요. 잠만 네. 자게 되니까. 아유, 네. 맞아. 몇 시간 못 자고 지금 네. 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럼 대표님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예. 사실 그때 저희가 막 문자를 보내긴 했었는데 대표님 지났지만 생신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한테 선물 주세요. 뭐야? 대표님 생일이니까. 대표님 생일이니까 선물 주세요. 아니 이상한 쪽으로 얘기하시네. 아니 엉뚱해요. 너무 엉뚱해. 아 그러니까. 아 용영 성대모사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아 대표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자, 썸머퀸으로 네. 등극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워낙 요즘 반응이 좋기 때문에 네.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고 브레이브걸스가 주인공이라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썸머송. 추억의 썸머송. 예전에는 어떤 썸머송이 있었나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썸머송이 사랑을 받고 있는지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억의 썸머송부터 시작합니다. 야, 너도 가수 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남겼죠. 원조 개가수 박명수님의 바다의 왕자가 추억의 썸머송 7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댄스를 할 만큼 신나는 추억의 썸머송입니다. 네, 이 곡 나온 지 진짜 오래됐는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거든요. 박명수 씨가 현재 라디오 DJ로 오랫동안 큰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을 또 특별히 모신 거는 두 분 다 DJ 경험, 스페셜 DJ 맞네. 하셨잖아요. 맞아요. 아, 해보니까 어땠는지, 네. 뭐가 좀 제일 어려웠는지. 저는 사실 혼자 이제 DJ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생각보다 잘하던데요.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네. 또 배웠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화이팅 화이팅 하라고 말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저만의 그러니까 저와 팬들과의 그 소통한다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뭔가 따뜻해지고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정서적으로 많은 네. 힐링을 받게 되죠. 맞아요. 예, 유정씨 어땠습니까? 저는 아침 방송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덕분에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다 너무 고맙다라는 멘트를 보고 제가 더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오늘 굉장히 자연스럽게 두 분이 잘해주실 줄 알았는데 유정 씨가 빨간불 보는 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아니 네. 여기를 보다가 네. 그때도 여기를 보다가 여기를 보다가 왔다 갔다 했어가지고 아 그래서 춤출 때 빨간불은 진짜 잘 찼는데 네 맞아요. 맨 차일 때 빨간불 찾는 건 좀 다르죠? 네, 네. 아직은 조금 아,
네. 앞으로도 스페셜 DJ나 아니면 정식 DJ 섭외가 온다면 어떤 시간을 원해요? 하고 싶어요? 뭐 새벽도 있고 아침도 있고 점심도 있고. 저는 새벽. 저도 새벽. 1시 뭐 12시 네. 있대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2시? 아, 밤 12시, 네. 그러니까 자정 12시. 네. 아, 새벽 감성을 원합니다. 네. 네. 너무 좋아요. 관계자 여러분, 연락 주세요. 네. 계속해서 최근 썸머송 7위 공개할게요. 네. MZ세대 대표 걸그룹답게 썸머송도 당당합니다. 팅크러쉬 매력을 가진 있지의 아이씨가 최근 썸머송 7위를 차지했어요. 오. 있지, 아이씨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유나 씨가 있잖아요. 아 맞죠. 있지. 근데 네. 이름이 똑같고 또 포지션 막내가 똑같고 네. 그리고 유나 씨가 그 플로어볼 선수를 했었어요. 아 맞아 그렇다면서. 그런데 여기 또 유나 씨는 아버지가 체육 선생님. 네. 여러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 저희가 사실 그 있지 유나님은 저희 같은 샵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 번 많이 마주쳤는데. 그래서 이름이 같다는 게 좀 어떤 인연이 됐나요? 아직 그러진 않았는데 네. 그냥 너무 이쁜 사람과 이름 같아서 좋아요. 너무 착하시더라고요. 먼저 말을 거시더라고요. 그렇구나. 항상 저랑 똑같은 거 쓰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짜 그걸로 네. 봤어. 근데 제가 네. 그때 당황해서 잘 대답을 못했는데 향수가 같은 거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그러면 지금 영상을 통해서 한 네. 번씩 남겨주세요. 유나씨 저 향수 같아요. 아 근데 그 향수는 원래 좋아해서 계속해서 본인이 구매해서 쓰는 거예요? 네네 제가 직접 써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향기입니까? 시트러스 계열이에요? 아니면 꽃향기 계열이에요? 약간 꽃향기 계열인 것 같아요. 아 꽃향기 계열이에요. 네. 아 그리고 유나씨도 네. 유나씨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이제 유나씨 이름이 같은 유나씨 너무 반갑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아 파이팅. 네 파이팅. 네네 아 유나 유나였습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네. 썸머송 6위 공개할게요. 오, 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바닷가 나의 눈이에요. 와우 그대들의 비주얼에 잠겨 죽어도 좋으니 파도처럼 내게 밀려오라. 와 원조 얼굴 맛집이죠. UN의 파도가 추억의 썸머송 6위 차지했습니다. 브레이브걸스는 정말 신기한 게 보통은 네. 요즘 썸머송에 많은 분들이 춤을 추는데 두 분은 추억의 썸머송에 안무를 한다는 게 너무 재밌네요. 저희는 너무 좋아. 감성이 너무 이거 저희 어렸을 때 진짜 베스트송이었거든요. 진짜 이 노래 엄청나게 큰 사랑받은 곡입니다. 네. 네, UN의 파도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최근 썸머송 6위 공개할게요. 지금 이 순간 후회 없이 보여주고 싶어 그저 네 심장에 시원한 에어컨과 여자친구 음악만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이분들과 함께라면 열대야도 끄덕없죠? 가짜친구, 여자친구의 열대야가 최근 썸머송 6위를 차지했습니다. 오. 열대야. 이 곡도 여름이면 늘 신청곡이 그쵸. 오는 곡입니다. 여자친구도 역주행의 아이콘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은하씨. 단발이 찰떡이어가지고 기억하죠?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단발자가 있잖아요. 유나씨 단발자. 요즘에는 오늘도 그렇고 머리도 약간 묶기도 하고 나오는데 해보니까 단발이 좋아요? 아니면 묶은 이 머리가 더 좋아요? 제가 원래 단발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좀 확실히 기르다 보니까 다양한 수도로 할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지금 긴 머리가 네. 좋아요. 아 그러면 사실 단발자를 살짝 좀 내려놓고 또 다른 수식어를 만들어주길 원합니까? 네 근데 요즘에 묶음좌 좀 해주시더라고요. 아 묶음좌 마음에 들어요? 묶좌. 네 전 좋아요. 묶음좌 묶음좌 네. 아 그래요? 꼬북좌 계속해서 원해요? 아니면 다른 것도 원하는 거 있어요? 저는 만족합니다. 아 꼬북좌 네. 아니 요즘에 약간 래퍼 노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때요? 아 맞아 맞아. 아 그래서 팬분들이 별명을 네. 꼬미넴 네. 붙여주시더라고요. 귀엽다. 네. 꼬미넴도 귀엽잖아요. 네. 꼬미넴 결국엔 꼬북좌에서 파생된 별명이 되고 꼬미넴 꼬미넴 이제 꼬북좌 이런 거 만족하고 그리고 아, 머리 묶은 헤어에 또 이렇게 신조어 만들어주셔서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썸머송 5위 공개합니다.
다 알아 다 알아 두 분. 네. 포니테일로 머리 묶고 고글 안경 써주면 여름휴가 준비 끝. 영원한 아시아의 별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가 추억의 썸머송 5위 차지했습니다. 아, 이 노래는 이 곡은 뭐 정말 명곡입니다. 보아, 아틀란티스 소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죠? 어, 진짜, 네, 많이 들었죠. 진짜 많이 들었죠. 이 곡은 뭐 20년이 지나도 예, 보아 씨 하면 뭐 아시아의 별이라는, 네, 수식어를 계속해서 안겨주고 있는 그런 곡인데요. 샤이니 키 씨가 점핑보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성덕 이잖아요. 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 유정 씨, 네, B 씨, 레인, 아, 너무 좋아하시네요. 아, 너무 좋아하죠. 네. B 씨한테 영상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아, 선배님이 저희 1등 했을 때 저한테 연락을 해주셨더라고요. 1위 너무 축하한다고. 그래서 제가 선배님 생신 때 또 연락을 드렸는데 유정이가 잘 된 게 이제 나한테도 선물이야라고 말을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역시 제가 사랑한 가수는 다르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오래오래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이런 날이 와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선배님한테 거꾸로 응원을 받는, 네, 또 이런 날이 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파이팅 해주시고요. 아유, 네, 계속해서 최근 썸머송 5위 공개합니다. 제주 해안도로를 달리며 이 노래 들으면 게임 오버. 청량갑 위너의 아일랜드가 최근 썸머송 5위를 차지했어요. 오. 아일랜드 위너입니다. 오. 송민호 씨는 뭐 송화백이라는 수식어가, 네, 있을 정도로 맞죠. 그림 뭐 전시회도 하고 진짜, 오, 맞아, 천재적이거든요. 근데 우리 유나 씨도, 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네, 좋아해요. 숙소에도 그림 그릴 수 있는 공간을, 네, 따로 좀 만들고. 요즘에는 못 그렸지만, 네, 뭐 좀 그려놓은 그림 같은 거 있어요? 아, 진짜 저는 그리고 싶은데 진짜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리다가도 말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 왜냐면 그림 좀 이제 시간 있을 때 그리면은 다음 앨범에, 아, 우리 유나 씨 그림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제 그림이 조금 약간 청량 그거랑 좀 멀어서 저 만약에 저희가 이제 개인 솔로로 뭔가 조금씩 하게 되면 그때, 어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솔로로 할 때 나오면 더 본인의 컬러를 넣을 수 있겠네요. 네. 아, 너무 기대됩니다. 와, 너무, 아니, 그리고 방에 기타도 이렇게 보이던데, 아, 유나 씨 가끔 어떻게 좀 만져봐요? 어때요? 가끔 요즘에도 진짜 이렇게 만지기만 해요. 그냥 이렇게 만지. 잘 있니? 어, 잘 있지? 잘 있구나. 아, 숙소 바뀐 곳 얘기 좀 해줘요. 어때요? 아, 그, 아, 많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1인 1숙소로 살아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사실은 좋아. 저희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안 그래도 혼자만의 공간을 솔직히 가져야 하잖아요. 그럼요. 그런 게 좀 부족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혼자만의 시간도 그렇고 화장실도, 맞아, 너무 편하게 쓰고 세탁기도 편하게 쓰고, 네, 하기 때문에 저는 1인 1실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면 살짝 좀 아쉬운 거. 아, 예전에는 이거를 언니들이 누가 해줬는데 누가 좀 했는데 이거를 좀 내가 해야 되네, 좀 불편한 거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일이 더 줄었어요. 유나 씨는, 아, 오히려 유나 씨는 엄청 본인이 먼저 챙기는 스타일이라서 저도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뭐 독립하는 게, 네, 1일 1숙소가 정답인 걸로, 네, 결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썸머송 4위 공개합니다. 네. 네. 여름엔 이 노래 들어주는 게 국룰. 집에서 탈출할 수 없다면 러브게임을 들으면서 즐겨주세요. 클론의 도시 탈출이 추억의 썸머송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거 진짜 오래된 곡인데 그 이거 이 춤에 그거 맞아요? 그 춤 아니야. 이거 초련춤이죠. 초련춤 막 섞어서 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초련하고 이 곡은 도시 탈출이라는 썸머송입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 썸머송 4위 공개할게요. 이 노래가 나오고 나서 매년 여름이 기대되고 설렜어요. 올여름엔 어떤 썸머송으로 돌아올지 궁금해서요. 여름 벨벳, 레드벨벳의 빨간 맛이 최근 썸머송 4위를 차지했습니다.
빨간맛. 네. 2017년 하면 저는 이 곡이 그냥 대표적으로 떠올라요. 그 당시만 엄청 강타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근데 2017년에 롤린도 녹음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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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녹음할 때 기억이 좀 나요? 나죠. 어떤 마음으로 녹음했는지, 아 이거 좀 잘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었는지. 녹음할 때는 솔직히 잘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나와 보고 나서는 이제 아무래도 반응이 없다 보니까 아 이제 이게 마지막 무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숙소를 유나 씨가 제일 먼저 네.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또 숙소로 들어가게 되는 좋은 소식이 들렸잖아요. 네. 다시 숙소를 들어갈 때 마음은 어땠어요? 사실 그때도 제가 짐을 다 챙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처음부터. 네. 그래서 진짜 캐리어 크 캐리어 두 개에다가 그냥 쓸 것만 딱 챙기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사실 나머진 좀 남겨놨었어요? 아니요. 다 싹 다 챙겼어요? 네. 아예 싹 가구까지. 아 진짜 그러다가 다시 들어갔을 때는 첫 발 딱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뭔가 싱숭생숭했어요. 제가 그때 나갔을 때 마음이 딱 그 2주 전에 나갔었거든요. 예. 그때 나갔을 때 아 뭐 이제 진짜 끝이구나 이러면서 약간 용달 타고서 갔는데 진짜 드라마야 드라마. 진짜 용달 아저씨 불러서 제가 같이 앞에 타고 갔거든요. 진짜 진짜 그 영화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2주 만에 기적적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안 믿겨지고. 그 역주행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가 이번에 치맛바람 준비하면서는 부담감이 좀 컸어요? 아니면 설렘이 더 컸어요? 부담감이 솔직히 솔직히 설렘도 좀 컸던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나왔을 때 약간 궁금했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우리를 알아볼까? 우리 노래를 들어줄까? 이거 트루먼쇼 아니야? 이런 느낌? 네. 그 정도로 실감이 안 됐어요. 네. 아니 대표님은 민영 씨 파트랑 왜 이렇게 높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요. 왜? 본인도 안 올라가면서. 근데 저희 노래가 이번 치맛바람은 앞에 벌스부터 높아요. 처음부터 높은데 네. 민영 씨는 더 높잖아요. 네. 상업타고 쏠인가?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목이 많이 상할 것 같아요. 네. 언니가. 아니 그래서 그거를 좀 키를 낮춰가지고 부르면 네. 그 맛이 안 사나요? 아, 네. 저희가 한번 시도해보려고 한번 낮추면 안 될까 했는데 저희도 들어도 이게 낮추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아 느낌이 다르군요. 아 민영 씨가 고생이 많아요 진짜. 맞아요. 네. 계속해서 최근 썸머송 4위 네. 레드벨벳 빨간 맛이었고요. 추억의 썸머송 3위 공개합니다. 와 여름이다! 여름이 언제 왔는지 궁금하다면 고개를 들어 쿨을 보게 하라. 여름을 의연한 그룹, 의인화한 그룹 쿨의 해변의 연이 추억의 썸머송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너무 유명한 곡이죠. 네. 해변의 여인입니다. 쿨하면 90년대에 정말 여름 대표 그룹이었거든요. 브레이브걸스는 썸머퀸이라는 오늘 주제로 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타이틀이 좀 부담스러워요? 아니면 어때요? 썸머퀸? 브레이브걸스? 솔직하게 제가 나이가 조금 더 어렸으면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금 그래도 나이가 조금 차다 보니까 썸머 퀸이라는 느낌이 되게 좀 찰떡이다. 왜냐면 저희가 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퀸 네. 요런 느낌이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막내는 어때요? 저는 우리가 과연 그 썸머 퀸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진짜 너무 좋아해 주시고 하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썸머 퀸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요. 네. 썸머 퀸이라서 모신 겁니다. 브레이브 걸스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잠시 후 4부 이어드려요.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브레이브걸스 유나, 유정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 영상 보실 수 있는데요. SBS 라디오 에라워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너튜브 검색창에 브레이브걸스 박서현, 브레이브걸스 러브게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썸머송 3위, 쿨의 해변의 여인이었고요. 최근 썸머송 3위 공개합니다. 뿌야호! 엄마 치맛바람보다 매서운 뿌걸의 치맛바람 모두 꾸며들 준비되셨죠? 예!
썸머퀸으로 돌아온 브레이브걸스의 치맛바람이 최근 썸머송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입니다. 브레이브걸스 치맛바람 축하 축하 축하. 이 곡 전주랑 처음에 딱 노래 들었을 때 첫 네. 느낌이 어땠습니까? 저는 처음에 인트로 듣고서 너무 좋다. 됐다. 네. 뭔가 다들 신나게 흔들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유정 씨 어땠어요? 저도 인트로 딱 듣고 나서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대표님이랑. 아니 인기가요에서 1위 공약 파트 바꿔 부르게 하는데 아니 세상에 이 높은 민영 씨 파트를 왜 우리 저음인 막내한테 아니 진짜 완전 동공 지진 오던데 어땠어요? 진짜 솔직히 확률이 그래도 좀 네. 있잖아요. 이렇게 언니들이 25%씩 네. 있는데 아니 왜 하필 저음 우리 막내한테 갔냐니까요. 그 저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 불렀는데 그게 짤이, 네, 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제가 거의 온몸을 숙여가면서 고음을 지르는데 음도 안 맞아. 그렇게 숙이면서 질렀는데 음도 안 맞아. 근데 그러면 음을 맞출 수가 없어. 누가 해도. 맞아. 네. 아니 근데 민영 씨밖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거의 고음 파트는 민영 언니가 캐리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요. 하드 네. 캐리하고 있습니다. 예,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좀 얘기해 주세요. 촬영할 때. 저희가 양양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2018년에 뉴롤린이 나왔던 네. 예, 뮤직비디오를 양양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찍었었어요. 그때는 솔직히 이 정도의 스태프분들도 안 계시고 아무도 모르셨는데 지금은 딱 가자마자 양양에 막 난리 났어요? 네, 그 카페 사장님도 저희 이름을 다 알고 계시면서 커피도 선물로 주시고 그냥 모든 분들이 다 알아봐 맞아. 주셨어요. 네. 아, 진짜 행복하게 촬영하셨네. 네. 그 양양 분위기는 어때요? 요즘에 휴가로 양양 강릉 여기 많이 가시거든요. 네. 그 분위기 되게 좋던데. 아니, 근데 사람들도 사람이 별로 없었어. 근데 그때 보니까 또 서핑 하시는 분들도 딱 소수로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죠. 네. 네. 시기가. 혹시 뭐 가장 힘들었던 장면, 노력한 장면 있으면 좀 찝어주세요. 그 모래에서 저희가 춤을 췄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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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맞아. 이제 맨발로 추는데 네. 아무래도 모래다 보니까 발이 푹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 주고 추니까 좀 힘들더라고. 아무래도 네. 평지에서 하는 것보다는. 네. 그 저희가 그 안무가 나간 지 일주일 정도밖에 맞아. 안 됐어. 가지고 예, 거의 맨날 스케줄 끝나고 막 급하게 맞추고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예. 야, 이제까지 같이 해온 호흡이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했지. 예. 만약에 그냥 지금 데뷔한 지 만약에 1년 된 그룹이다 이랬으면은 활동 뒤로 미루는 거죠. 야, 진짜 그 호흡으로 간 거군요. 썸네일 마음에 들어요? 유정 씨 딱 썸네일 마음에 들어요. 예, 뷰가 늘수록 마음이 쿵닥거려요. 나를 이렇게 봐주시다니. 네. 네. 아, 그리고 저희가 그 네. 풀파티. 네. 풀파티 뮤직비디오 봤거든요. 아주 진짜 난 너무 좋았어. 나는 그 옛날 그 빈티지. 롤러다. 왜냐면 저는 용감의 형들 대표님이 만든 곡 중에 그 손담비 씨도 약간 그 빈티지 느낌 그런 맞아요, 거. 맞아요. 저는 그런 곡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네 명이 같이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뭐 막 반짝이 옷 입고 막.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롤러 그. 타는 거. 네. 그때는 좀 NG 안 났는지 누가 제일 잘 타요? 네 분 중에 다 타던데 막. 근데 은지 언니가 네. 제일 못 탔는데 그냥 그날 때 잘 타 줬더라고요. 아, 은지 씨 너무 길어가지고 약간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언니 그래서. 아, 원래 눈 길어서 더. 그러니까 눈 큰 사람도 겁이 많거든요. 뮤직비디오 우리 팬들한테 요 파트 좀 집중해서 봐주세요 하는 거 있어요? 풀 파티? 처음에 저는 인트로 부분에 제가 네. 그 선글라스고 네. 랩하는 게 있거든요. 꼬미넴. 네, 꼬미넴.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봐도. 아, 왜 너무 좋은데? 네,
근데 대표님이 언니 그 선글라스 쓴 거 되게 좋아하셨어요. 아, 그래요? 되게 좋아하셨어요. 아, 인상적이니까. 예, 그러면 대표님이 유나 씨 장면 중에는 뭐 어떤 거 좀 관심 있으십니까?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아, 대표님 너무하셨네. 대표님. 네. 근데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 요즘에는 문자 자주 주세요? 네. 네. 자꾸 먼저 연락하세요. 아, 대표님이 약간 이모티콘을 좀 귀여운 걸 쓰세요. 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어, 귀여워. 요즘에 대표님 해준 얘기 중에 가장 힘나는 응원의 이야기 뭐 있었습니까? 저는 뭐 최근에 했지? 대표님이 전화로 얘기했는데 네. 대표님이 내가 지켜주지 누가 지켜줘 약간 어머 멋져 너무 멋지다 어머 막 성대모사 똑같이 한번 됩니까? 내가 지켜주지 누가 지켜줘 그런 식이었어 맞아 그런 식이었어 아유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께서 풀파티라는 곡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썸머송 2위 공개할게요 하늘과 바다가 그려지는 노래죠. 원조 장꿈이 넘쳤던 유피의 바다가 추억의 썸머송 2위 차지했습니다. 신나네요 이거 들으니까 이 곡 리메이크하고 또 다른 후배 가수들이 많이 무대에서 이 노래 네, 불렀잖아요 맞아요. 많이 보셨죠? 네. 혹시 브레이브걸스가 리메이크하거나 뭐 무대에서 연말에 선배님들 곡 중에 하나 할 수 있다면 예전에 얘기해놓은 음악 같은 거 있어요? 뭐 하고 싶어요? 저희 뭐, 옛날에 뭐 핑크 선배님 얘기도 했었고 아, 핑크 네, 베이비복스 선배님 얘기도 했었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막 요정미도 있고 전사미도 있잖아요 아. 지금 그 두 개 중에 어떤 걸 하고 싶어요? 그래도 요정미를 네. 한번 해보고 왜냐면 저희가 옛날에 변해서로 너무 전사미를 네, 보여줬기 때문에 맞아요 기억나요 네 요정미를 한번 해보고 요정미. 싶습니다 네, 근데 우리 또 막내는 또 전사미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요정미 하면 좀 약간 기원 좋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치. 전 전사미도 좋은 것 전사미. 같은데 바꾸겠습니다 그건 아, 생각 못했어 아, 네. 전사미로? 전사미로 아 그래서 나중에 정말 좋은 곡 리메이크 네. 한번 또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최근 썸머송 2위 공개할게요. 믿고 보는 퍼포먼스도 레게 장르도 찢었습니다. 여름에도 옳단 걸 증명한 엑소의 코코밥이 최근 썸머송 2위를 차지했어요. 코코밥 엑소입니다. 오. 이 엑소도 레게 장르는 첫 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브레이브걸스도 지금 썸머퀸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네. 혹시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전삼이라던가 또 뭐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뭐 있어요? 나는 생각을 사실 안 해봤는데 뭐 예를 들면 기타로 어쿠스틱한 거 해보고 싶다던가 약간 저는 그 여름밤에 네. 바다에서 들을 수 있는 기타 네, 기타 잔잔한. 중 네, 맞아요. 그런 잔잔한 어쿠스틱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막 해변 무드송 막 이렇게 네. 좀 약간 기타 치는 여름밤 느낌 좋다 좋다 항상 댄
댄스만 하다 보니까 좀 새로운 이제 그런 걸 좀 도전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예.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기타로 또 다른 여름을 선물하는 거죠. 네. 아 근데 대표님이 그런 스타일 좀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부르는 건 저희이기 때문에. 아, 네. 네. 마음을 돌려놓으면 됩니다. 아, 야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재능이 네. 있네요. 네. 코코바 백현 씨가 팬 사랑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군백기 동안. 본인이 없을 동안에 팬들이 볼 수 있도록 미리 영상을 많은 것들을 촬영해놓고 갔어요. 와, 네, 대단하죠. 진짜 대단하시다. 예,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제 본인 생일날 입대를 하면서 예, 그런 해프닝, 여러 가지 해프닝을 예, 주고 갔는데 두 분 또 브레이브걸스도 팬사랑이 또 지극하잖아요. 네. 그리고 막 찐 팬들 제가 그때 직접 봤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 팬미팅, 첫 팬미팅을 7월 25일에 네. 합니다. 네. 예, 진행을 제가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혹시 뭐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팬들한테 좀 네. 스포 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일단 저희가 무대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곡들을 이제 연습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뭔가 팬분들께 더 다가가기 위해서 저희가 또 네, 특별히 뭐 준비를 했습니다. 뭐 준비하고 있어요? 네. 사실 그런 것도 회의를 좀 해야 되는데 요즘에 잠도 못 자고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네. 사실 제가 너무 걱정인 거예요. 7월 25일에 네. 과연 이 준비가 다 될 것인가? 해야죠. 네, 해야죠. 어떻게든 네, 만나야지. 만들어놔야죠. 그리고 우리 피아리스는 어떤 마음으로 오면 됩니까? 확실하게 마음으로? 저희와 이제 여름을 즐길 준비를 하시면서 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를 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우리 울 것 같아. 근데 울 것 같아요. 울 것 네. 같은데. 안 돼. 네, 팬분들이 안 돼. 우리 다 울어. 안 돼. 아니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 유정 씨, 유나 씨 부탁인데 지금 거기서 또 눈물 받아대면 또 너무 또 그렇잖아요. 맞아요. 메이크업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에서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냥 처음 등장하면 울 것 같아요. 그 팬분들이 이게 딱 그 관계 속에 다 이렇게 계시면 거기서부터 약간 울컥할 것 같아요. 그리고 팬분들이 지금 이제 그 자리에서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네. 함성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팬분들이 언니 이렇게 DM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언니 제가 거기서 소리를 못 지르는데 그쵸. 제가 뭐라도 이렇게 녹음해서 들려드리고 싶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팬들도 준비를 뭔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나 그거 때문에 울까봐. 아니 근데 이제 녹음한 함성은 어때요? 그거는 괜찮아요? 네, 근데 저는 그냥 팬분들 이렇게 얼굴을 막 이렇게 뭔가 함성 이런 걸 떠나서 네. 그냥 저희가 등장했을 때 그분들을 보자마자 그냥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마스크에다가 뭘 그릴까? 어떻게? 약간 웃음 터지게, 눈물이 쏙 들어가게. 팬분들이 마스크에다가 뭔가를 뭐 하트를 그리거나 아니면은 뭐 약간 재밌는 뭔가를 귀엽겠다. 그리셔가지고 우리가 귀엽다. 나오자마자 눈물이 쏙 들어가도록. 너무 귀엽다. 웃음이 나게. 너무 좋으신데요? 그렇죠. 네. 웃음이 나게. 마스크를 누구나 써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팬들이 또 그렇게 또 마스크에 뭐 요즘에 또 그릴 수도 있고 뭐 스티커 같은 거 맞아요. 붙여도 되니까. 아이디어 너무 좋으시네요. 예, 피어리스 네. 분들 우리 멤버들 눈물 나지 않도록. 아니 나는 사실 두 분도 걱정이지만 민영 씨가 걱정이야. 민영 씨가 또 터지면 또 그래서 사실 너무 많이 걱정이 눈물이 되는데. 눈물이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눈물이 많아서. 여러분 그날을 기대해 주세요. 네. 예,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아, 또 엑소가 또 광고를 뭐 너무 많이 찍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용형 대표님이 150개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희가요? 네, 브레이브걸스에. 근데 150개 중에 지금 몇 개 하고 계십니까, 현재? 그럼 최근에 들었을 때가 25개였나? 25개. 일단 계약이 체결된 게 25개 그렇죠. 정도 되는데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5개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잖아요. 광고 25개라는 네, 거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전 옛날에 핑클빵, 국진이빵에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참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이건 진짜 저희가 아니라 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값지고 할 때마다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고 저희끼리 되게 다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이제 25개는 포함이 안 됐지만 네. 아 이거 잘할 수 있어요. 탐나는 광고 있으면 광고 줄게. 어필 부탁드립니다. 언니, 운전만 해. 운전만 해. 저희 아직 자동차 광고는 없어가지고. 근데 솔직히 너무너무 지금도 만족을 하고 있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는데 그냥 안 해본 파트라면 그렇죠. 그 부분이에요. 네. 네. 안 해본 중에서 네. 여쭤본 거였고 네네. 그러면은 네 분 중에 누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동차 딱 운전하는 그림.
근데 뭐가 어울릴까? 근데 솔직히 요즘 저희가 뭘 해도 웃기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뭘 하던 저 얼마 전에 유정 언니랑 같이 광고를 찍었는데 예. 언니가 텐션이 높아져갖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오늘도 텐션 높아가지고 지금 여러분 영상 보시면 이상한 행동이지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막 감독님이 그거 아니야 막 이러고 계속 아 감독님 죄스럽게 돼버렸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또 그 광고 볼 수 있는 거죠. 잘렸을 것 같아요. 아예 아니야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웃겨. 여러분 그래도 정말 행복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봐서 네. 오늘 뭐 이상한 장면이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추억의 썸머송 1위는 이 곡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 몸이 저절로 반응하죠. 계속해서 리메이크되어 꾸준히 사랑받는 국민 썸머송 듀스의 여름 안에서가 추억의 썸머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름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이 그 당시에 연말 가요 시상식에서 각종 상, 트로피를 다 휩쓸었던 곡이에요. 와, 그럴만하다. 2021년 연말 시상식에 브레이브걸스가 네. 갈 거잖아요. 네. 네. 그때를 상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방금 근데 그 말 하셨을 때 진짜 소름 돋았어요. 진짜 소름 돋았다 너. 근데 아예 생각을 그냥 잊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네.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 갈 거니까. 너무 말만 들어도 행복하고 저희가 사실 최종금이 뭔가 저희 이름으로 된 상을 받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뭔가 무대적인 그런 상을 받지 못했는데 진짜 받고 나면 눈물 콧물 또 다 뺄까봐. 네. 저 우리 너무 눈물쟁이들 아니야 지금? 그 수상 소감을 막내가 미리 좀 하세요. 감사 인사를 미리 하세요. Let's go. 예. 안 받으면 어쩌죠? 네네. 아예 분명 받죠. Let's go. 저희에게 이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희 잘하라는 의미라고 저희는 듣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썸머퀸 자리 주셨으니까 내년에도 썸머퀸 저희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좋다. 좋아요. 자, 유정씨 미리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런 상을 받을지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전혀 몰랐었는데 팬분들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피어리스 사랑해요 한 번 해주세요. 피어리스 사랑해요. 감사드립니다. 자, 여름 안에서 듣고 있는데 여름 별미 하나씩 좀 추천해 주고 가세요. 여름 별미 수박. 네. 저도 수박 좋아하는데. 수박. 저는 냉면. 냉면. 네. 냉면. 냉면. 물냉면 있고 비빔냉면 있잖아요. 전 요즘 물냉면이요. 물냉면. 네. 그리고 수박을 추천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름 안에서 흐르고 있고요. 최근 썸머송 1위 공개할게요. 음악, 퍼포먼스, 스타일링까지 완벽한 청량 선박사가 갖춰졌죠. 올 여름에 다시 컴백해도 눈 감아드릴게요. 반짝반짝 빛나는 샤이니의 뷰가 최근 썸머송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뷰 흐르고 있습니다. 샤이니 키 씨가 요리를 너무 잘하거든요. 예, 뭐 본인도 다이어트해서 식단도 만들어 먹고 하다가 이제는 뭐 진짜 너무 잘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우리 브레이브걸스 중에 요리 제일 잘하는 분 누굽니까? 이게 아직 저희가 확인된 바가 없어가지고 아직도 각자 개인적으로 요리는 한다고 하는데 네. 맛을 확인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 의문입니다. 유나 씨는 뭐 제일 뚝딱뚝딱 금방 할 수 있어요? 저는 요즘에 요리를 잘 못해서 좀 그런데 그 전에는 김치찜 같은 거? 김치찜. 네. 돼지고기 넣어요. 맛있죠. 그리고 유정 씨는 어떤 요리? 저는 떡볶이였던 네. 것 같아요. 혹시 네. 본인만의 좀 특별한 거 있어요? 뭐 양파를 넣는다거나 뭐 예를 들면 일단 양파를 넣고 저는 소세지를 좀 많이 넣는 예. 편이에요 떡볶이에. 예. 네. 그리고 치즈도 있으면 치즈도 위에 얹어가지고 이거를 치즈를 위에 얹으면 굳으니까 예. 따로 이렇게 따뜻한 데에 담아가지고 치즈를 이렇게 돌돌돌 돌려서 떡볶이 국물에 딱 찍어서 그냥 그 위에다가 다 덮지 말고 네. 치즈는 따로 녹이는 것이 네네. 팁 노하우였습니다. 네. 또 요리 먹고 싶네요. 네. 나중에 같이 또 살 때 숙소에서는 주로 배달을 해 먹으니까 이제 혼자 살면 또 해 먹게 될 거예요. 네. 네, 광고 이어 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Bieber. 이 곡을 끝곡으로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이 곡 녹음할 때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저 있죠. 저희 유정 언니의 랩이. 예. 저 진짜 이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녹음실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랩이 나오는 거예요. 네. 어우 잘한다. 가이드인 줄 알고 쳐다봤는데 유정 언니가 이러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언니가 랩을 잘하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유정 씨는 본인의 재능을 네. 그 전부터 좀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이거 녹음하면서 알았어요? 랩 노래를 근데 제가 자주 듣긴 해요. 네. 자주 듣긴 하는데 이렇게 제가 부를 줄은 몰랐어요. 근데 약간 이제 작곡가 오빠가 노래를 주셨을 때 기회다 해가지고 네 불렀던 것 같아요. 기회를 진짜 잘 잡았어요. 네. 그리고 새로운 신조어도 얻고 네. 꼬미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러브게임에 두 분은 처음 저랑 이제 같이 했는데 네. 오늘 네. 어땠어요? 오늘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편하게 하고 간 것 같아서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팬미팅 때 또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7월 25일입니다. 여러분 처음 팬미팅은 또 의미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유정 씨 오늘 어땠어요? 저도 박수현 선배님이랑 벌써 저희가 세 번째 만남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앞으로 또 만남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항상 볼 때마다 잘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두 분 오늘도 찐 행복 보여주셔서 네. 너무 시원하고 행복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방송 끝난 뒤에 여러분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두 분은 팬미팅 7월 25일에 다시 만나요. 네. 안녕. 안녕.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